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서 원격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명석 교수님께서 핸드폰으로 여기 보고 계신데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집에서 편안한 토요일날 어려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육을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아이스튜디오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시대를 연다. 지금 이제 지 교수님께서는 제가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강의를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스마트 교육의 현장을 보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강의를 핸드폰, 즉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또 양방향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저는 지금 이제 지 교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화면에 같이 넣어서 지 교수님 질문을 하시면은 그 질문 내용을 같이 저장도 하고 녹화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제 앞에 노트북에는 지금 그런 주제로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인터넷이다 혹은 그 네트워크가 되면서 그 화상회의, 즉 그 얼굴을 보이는 회의, 지금 그 지 교수님 보고 있는 스카이프는 얼굴을 보이는 회의 이 소프트웨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인수한 프로그램인데, 그 회의 장치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인터넷, 즉 그 네트워크를 접속한 핸드폰 이런 데서 되는 컨퍼런스, 비디오 회의, 화상 회의다 하는 장비고, 거기에는 이제 우부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사실 있습니다. 단지 스카이프가 이렇게 접속이 가장 원활하고 전 세계가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듯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국제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접속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에서 스카이프로 직접 연결을 한, 그래서 핸드폰과 지금 내 사무실을 연결한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이프를 써서 특별히 추가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동안 전용선이다, 또 그 장치를 고가의 장비를 놔서 했던 프레젠테이션보다도 스카이프로 그냥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멋있게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아름다운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음악도 크게 틀고 좌로 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가까이 가면서 얼굴 크게 해서 그 원격으로 보시는 분하고 질문 대답을 녹화함으로써 그 강의가 다시 볼 때에 그 질문을 받는 강의 모습 보도록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웹에서 컨퍼런스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 정확히 그 어떤 그 이름들을 쓴다는 것은 정해진 표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회의다 하면은 스카이프 같이 1대1로, 웹 컨퍼런스라고 그러면은 웹 페이지에서 이렇게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을 들어가죠. 웹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작게 USB 카메라로 보이면서 파워포인트 같은 파일, 소위 그 도큐먼트라는 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시스코에서 하는 웹엑스라는 프로그램하고 애도비에서 하는 커넥트 프로라는 게 있는데, 묘하게도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커넥트 프로를, 회사들은 웹엑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엑스의 모델은 이제 한 달에 얼마씩을 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뭐 50불이다, 뭐 30불이다 내면서 그 계정을 쓰는 것으로 해서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 커넥트 프로는 뭐 10명용을 팔기도 하고 200명용을 팔기도 해서 학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모델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다 도큐먼트만을 보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강의 효과는 지금 우리 지 교수님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앞에서 제가 강의실을 가지고 우리 지 교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같이 그림을 보면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스튜디오에서 만약
커넥트 프로나 웹엑스 어카운트가 있으면 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보는 이 화면처럼 그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그 고가로 사용하고 있는 게 프레젠테이션은 이 두 개의 장치, 즉 강사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또 그 화면, 즉 여기 발표하시는 분의 노트 화면이 하나의 스크린으로 또 발표하는 사람을 보는 이 카메라, 여기에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이 사람을 지적하면 그것이 이 왼쪽 화면으로 나와서 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텔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치들인데 이것은 받는 쪽에도 장비가 있어야 되고 보내는 쪽에도 장비가 있어야 돼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끼리 서로가 호환성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면 다 그 장비가 설치한 곳으로 가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방식은 아무나 전 세계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유럽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장비에서도 보는 쪽에서는 특별한 장비 없이 지금 지 교수님 보듯이 핸드폰으로 커넥션만 하면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열렸다. 다른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감히 아이스튜디오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서서 해도 되고 저처럼 앉아서 하게 되면 그 장면이 이 제 왼쪽 모니터에는 지금 지 교수님이 이렇게 보이듯이 보이고 제 오른쪽 모니터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파일이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장소에 관계없이 볼 수 있게 된다. 어디서나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곳이나 보게 되고 또 지금 하는 것이 그대로 녹화가 돼서 다음 사람들은 그것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 보게 되고 그것이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구촌에 남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감히 이 새로운 시대다.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시대가 되고 원격에서 보는 소위 디스턴스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된다. 어떠한 장비, 즉 인터넷 컨퍼런스나 웹 컨퍼런스나 텔레프레젠스 등과도 함께 사용되어지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폴리콤이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시스코처럼 유명한 그런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이와 같은 방식, 교실에 원격지에 있는 데에서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원격지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이러한 컨퍼런스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수천, 수만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보다도 지금 이렇게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혼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해도 그것보다 10배, 20배 난 효과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이 장비를 추가로 애딩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두 개의 화면을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지 않아도 하나만 지금 지 교수님 보듯이 보고 있으면 강의하시는 쪽에서 이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쪽을 크게 하려면 크게 자연히 집중을 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 화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강의 내용인데 3개 지역 런던과 또 그 슬로베니아에 있는 분 그 이러닝 하는 분에게 제가 조그만 강의실에서 하는 그 유튜브 링크를 보여주고 있는 예지요. 이렇게 해도 이 그 강의가 이제 그날 했던 설명했던 그 내용이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링크를 지금 아마 그 저 연결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디오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 뭐 시간상 제가 이거는 생략을 하고 아마 링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아이스튜디오 여기 장비는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스튜디오 카메라 어떤 HDMI 카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모양을 좀 갖추게 이런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아이스튜디오와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서서 하는 강의실이나 앉아서 하는 데서도 다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다.
또 기존에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아까처럼 시스코나 폴리콘 같은 것이 장치되어 있는 데는 아이스튜디오로 합성 화면을 만들어서 합성 화면이 지금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상대방 프로젝터로 가게 되고 상대방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쪽에 보이게 되면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세상에 있는 어떤 화상이 폴리컴 시스코 바디오 등과 접속이 되지만 더큰 장점은 그 장치들을 쓰지 않는 스카이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 화상회의, 화상방송, 녹화가 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 질문 있어요? 예, 지금 스카이프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전화처럼 1대1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다수가 그 아까 웹 컨퍼런스나 그 웹, 뭐, 프레젠테이션처럼 서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그 그룹으로 리얼 토킹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스카이프는 10명까지 되는데 아, 한 달에 예, 같이. 한국에서는 한 14,000원을 내야 됩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죠. 14,000원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 외에도 전화, 인터넷 전화나 이런 것도 많이 편리하게 되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그 과거처럼 뭐 몇천만 원또한 달에 네트워크비로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내지 않고 인터넷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이제 많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토킹이 아니라 그 다수, 그러니까 10명까지는 그렇죠. 같이 토킹을 하고. 지난번에는 6군데였는데 요번에 이제 스카이프는 10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현재 우리 다림에서 하는 아이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방식으로는 1대1은 완전히 되고 10명 되는 거는 저희가 조금 드라이버를 더 지금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해보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스카이프는 요번에 10명까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10명까지 되게 할 것이고 그 구글에서 나온 행아웃도 지금 10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러한 강의 대형 강의실에 강의를 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갈수 있다. 컨퍼런스나 교실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잘 보이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데 가서 밝지도 않고 어둡게 되고 화면이 그 나가는 거에 파워포인트만 나가게 돼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굴 거의 못 보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이 더잘될수 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교실에 컨퍼런스 호텔 이런 데 사용한 거를 한번 보여주면 지금 이거는 그냥 세미나, 작은 세미나 룸에서 이렇게 뒤에서 할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강사를 보지 않고 앞에 테레비를 보는 화면입니다. 지금 그이 네트워크가 아마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왜 그런지 한번 보고. 네트워크 상태가 연결을 다른 걸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의 화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것은 그냥 유튜브예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유튜브 연결하는 법을 그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some reason 이것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커넥션이 이제 내 노트북하고 안 돼서 어쨌든 이제 요거는 폴리콤이라는 장비나 시스코를 쓸때이 아이스튜디오 출력 합성 화면을 보내주면 이렇게 되는 다이어그램을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지난번에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국 스마트 학회를 할 때에 이제 내가 그 UK 유럽 런던에서 지금 이걸 써서 이 학회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원격으로 학회 발표를 세계 최초로 원격지에서 인터랙티브하게 했다. 지금 보듯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화면이 나오는 거를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세미나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이제 그 여기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그 여기 소리가 조금 작게 들었으니까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죠. 제가 런던에서 그때 아침에 했나 하여튼 해가지고 하고 여기가 이제 오후 4시 시간을 이렇게 일부러 맞춰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이고 그 발표 내용은 이제 런던에서 녹음한 거는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강의 내용이 글로 나오고 오늘 지금 지금 보는 되어져 것처럼 있는 지금 지 교수님 여기 여러분들의 나오는 것처럼 그 박수와 화면에 박수와 현장에서 그 스카이프로 다음 본 화면을 화면으로 놓고 그분들을 보면서 통해서 하나 제 앞에는 이 화면이 큰게 지금 있죠. 그걸 보면서 이제 질문과 대답을 보시면서 하는 혹시 비디오 안 보시면 구체적인 화상의 일을 그 만든 그런 거고 질문도 이제 받고 뭐 이렇게 그다 강의 오는 한 그런 이제 강의 얘가 내용을 읽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스포츠 포럼에서 이제 우리 다림에서 하는 그 VR 스포츠 발표를 할 때에 내가 쓰려고 보이려고 한 장비인데 다른 분도 할 때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걸 쓰게 되면 이큰 공간에 있는 분들이 아주 멋있게 보게도 되고 동시에 그 비디오가 그날 참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컨퍼런스룸을 다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녹화된 거는 이렇게 이제 그 강의가 제작이 된 거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 국립교육진흥원장 박찬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큰 교실에서도 한 거고 이것은 지금 부산교육청에 있는 그 시스코 한 3천만 원 넘는 카메라와 장비들을 쓴한 교실당 그 여섯 군데를 지금 거기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만 나오거나 혹은 바꿔서 선생님 나오던 거를 지금 이 다림 방식으로 했을 때 여기가 다양하게 선생님이 교실 학생도 보여주기도 하고 파워포인트 보여주는 거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런 VR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 이 눈이 직접 그 모든 사람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은 직접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뭐 웹컨퍼런스 아까 얘기한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런데도 다 해서 제가 이 독일로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230명이 여기 212명인가가 여기에 그 독일의 전문 이러닝 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그쪽에 커넥트 프로그램 써서 이렇게 실제 발표를 한 독일 이러닝 학회에 발표를 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발표가 됐고 이것도 그 포항제철에서 강의를 할때 이제 강의하는 장면을 6개 지역의 폴리콤으로 중계하는 거를 이제 우리 다림의 장비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합성된 화면, 한 화면만 보면 된다 보는 사람은 그때 그 칠판을 쓸 때도 혹은 제가 이 가상으로 국립예술원에 왔을 때도 다 불러보는 하나로 식으로 되게 계속 강의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한 겁니다. 예가 이제 되겠습니다. 뭐 같은 예고요. 이것도 그 베트남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 이런 그큰 컨퍼런스 룸에서 이렇게 할때 화면에 이걸 내보내고 녹화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발표하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장면이 여기에 녹화가 돼서. What difference between these products and the Cisco WebEx? Is it So, similar or this one works with Webex because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죠. 웹엑스 이런 거로 하는 시스코 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다른 거는 차이가 뭐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장비는 그 프레젠테이션 장치로서 이렇게 그 이머시브하게 이제 마치 그 강의자가 그 앞에서 강의하듯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스마트 포럼이라고 그 베이징에서 하는 그 발표에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 역시 현장에서 이때는 뭐 이제 중국이 너무 멀어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영문으로 e-gov 프레임입니다. 이 발표가 전자정부 이걸 표준 보는 기, 프레임워크 이걸 위에 보는 기, 그 서비스 여기 구축하는 데 현장보다 필요한 낫다. 응용 비즈니스의 그러니까 개발을 한 해서 번만 발표하게 되면 이것은 e-gov 프레임의 다시 공공 사용할 수가 라이브러리를 있다 구축을 하는 활용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예, 되겠습니다. 드러나셔서 전체 서비스를 여기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게 그, 됩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 교실 간에 했던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한 게 되고 또 요거는 이제 어떤 그걸 했냐면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장면이 아까 이제 그 제가 보인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실제 여기는 내가 갔었어요. 여기에 가서 발표를 안 하고 비디오를 플레이한 거죠.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비디오를 여기서 이제 플레이하는 거를 다 끝나고 그 비디오 내용은 이제 지금 이 비디오인데 이 비디오를 가서 플레이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이스튜디오 이걸 다 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마치 그 뉴스데이 한 것처럼 발표를 하고 스마트 그거를 끝난 다음에 나가서 질문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미리 잘 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가서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는 거를 하지 않고 비디오를 플레이해서 완벽하게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는 그런 방식을 했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기서는 이제 원격으로 아예 발표 자체를 원격으로 하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해서 이 장비를 이용하는 새로운 이제 컨퍼런스 회의 시스템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교실에서 하는 걸 이렇게 누가 옆에 가서 녹화하면서 방송을 해도 되고 혼자 직접 장치를 써서 지금 나처럼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는 이제 원격으로 된다. 그동안 역사는 프레젠테이션은 꼭 가서 해야 된다. 보여줄 걸 들고 출장을 가서 그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 방식보다 나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웹엑스나 커넥프로나 텔레프레젠 시스코 퀄리콤 소니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던 그 방식이 최선이었던 전 세계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이제는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더욱 편리하고 더욱 멋있고 또 그 발표를 전 세계 어디나 지역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장치에 관계없이 보낼 수 있으면서 떨어져서 하는 강의가 지금 본 것처럼 와서 하는 강의보다 교실에서 듣는 것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는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이 꼭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프레젠테이션을 원격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되고 그 프레젠테이션이 살아 숨쉬고 있어서 영원히 프레젠테이션이 지구촌에 남고 공유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네,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처럼 그 스카이프를 써서 그 상대국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스마트폰을 교실에다가 하나만 가지고 설치해 놔도 그렇습니다.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강의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학생들을 다 볼 수가 있고 그렇지. 또 그거를 화면에 띄우게 되면 네.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 전체와 질문 교수와 대답을 하고 네, 그 서로 상호 교통을 하면서 네.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는 리얼 네. 강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예요.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녹화를 맞아요. 해서 전체적인 강의를 다 띄워놓기도 하고 때로는 중간 중간에 뭐 몇 주에 한 번씩은 교수와 직접 이렇게 서로 나와서 그 동안에 학습했던 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지 교수님께서 보면서 느낀 것처럼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그 지금 그 대림대학까지 가서 거기서 이게 설명을 아주자동차 대학이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멀리서 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서울 사시면서 대학으로 해도 되고 실습 같은 건 당연히 모이고 또 서로 토론과 디스커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의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부분들은 미리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강의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MOC 같은 형태로 놔서 학생들이 찾아가면서 결국 고울은 잘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 교육에 교실에
또 실습에 이런 또 선생님들이 더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활용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실력이 어디까지 갔고 그걸 체크하고 그걸 모티베이션에서 일을 더하게 하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 이제 정상적인 교육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에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같은 강의를 모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천 명이 가르쳐야 되고 교과서는 하나인데 반해서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또 수백 명 해야 되고 이런 그 지역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교실 역사의 새로운 장을 긋는 방식 또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식 그것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을 다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다림에서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을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많은 이러닝 그 협회 학회 학자들의 큰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번 프레젠테이션 할 때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